안녕하십니까. 금지된 사랑의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재 법률 팀장입니다. 네, 오늘 또 26화 찍어야죠. 그래서 26화는 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 이제 수임을 한 사건인데요. 뭐, 이름을 말씀드리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한번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제 공통적인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에 절대 소장이 오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저도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면 집에 소장이 오면 안 되겠죠. 왜냐면 절대 오면은 와이프도 네. 보고,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또 부모님도 보고 딱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건은 그분이 어떤 주도적인 일을 하셨냐면은, 보통 이제 사건 진행 내용 여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 소장 접수하면은 피고가 성명불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아, 이거는 되게 특이하게 상간남 소송입니다. 상간여 네. 소송이 아니라. 피고가 네. 남자예요. 네. 남자가라, 원고가 남자예요. 자기 와이프가 바람핀 거를 알고 네. 그 남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남자 이름이 뭐, 뭘로 저장돼 있겠습니까? 뭐, 최한결에 이렇게 저장 안돼 있고, 뭐, 무슨 주임님, 보통 이렇게 저장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여자 이름일 수도 그렇죠. 있죠. 여자 이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 이름 해놓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아니면 뭐, 딱 일부러 이렇게 눈을 속이려고 자기 배우자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보통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한 다음에, 근데 어떻게 이제 전화번호는 알아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그 3사 통신 3사에다가 사실 조회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고들이 좀 조심해야 될게 빨리 그 자기 통신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미 주소를 바꿔놓으세요. 주소를 다른 곳으로. 네, 다른 곳으로 친구 바꿔놓으세요. 집이라든지 좀 바꿔놔야 돼요. 왜냐하면은 주소를 전혀 모르면 공시송달로 되기 때문에 더 불리합니다. 그쵸. 공시송달로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소송을 그냥 뭐 3천만 원 그대로 물어줘야 되니까, 친구들 주소로 바꾸든지 아니면 뭐 회사 중에서도 좀뭐좀뭐좀 친구 회사 이런 데 바꾸든지 이렇게 해놓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아직 이쪽 기록을 보진 않았지만 송달을 해가지고 사실 그 3사에서 아마 제출을 했겠죠. 이렇게 제출해서 주소를 알려줬는데 예를 들면 그 주소가 뭐 청와대다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주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실 조회할 때 주민번호를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번호에 대한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번호를 가지고 주민번호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그 뭐냐 주소 보정을 하면은 어차피 주소가 또 아니니까 그 재판부가 이렇게 주소 보정 명령을 내려요. 그쵸. 그러면 그 명령서를 가지고 원고가 동사무소를 갑니다. 동사무소를 가면은 그 초본을 발급을 해줘요. 초본을. 그러니까 초본을 발급을 해주니까 초본이 뭔지 아시죠? 그다 이사 기록 다 있는 거. 그러니까 초본 주소도 빨리 바꿔놓으신 것도 괜찮아요. 주민등록 등본산에 주소를 바꿔놓는 것도 이 좋아요. 원고분도 무조건 집으로 가게 그렇죠. 하고 네, 싶은 이분도 건가? 정말 집으로 가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그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초본을 발급 받아가지고. 근데 이 피고는 또 되게 똑똑하신 분인 게그 초본을 발급 받으면은 당신 초본 발급받았어라고 문자가 요즘 가게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거 많이들 가입하시더라고요. 인감보 발급 때도 연락 가고, 초본도 연락 가고, 여러 가지가 요즘 서비스가 잘돼 있어가지고, 그걸 해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받아서 이제 직접 이제 기관에 찾아가시니까 이제 또그 사건 번호를 알고 해가지고, 다행히 저희한테 사건 번호를 먼저 넘겨주셔가지고, 제가 위임장을 제출을 했고,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그 집으로, 피고 집으로는 소장이 안 갑니다. 소장이 안 가게 됐으니까, 되게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정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그 이런 이제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제가 이번 사건 열심히, 유튜브도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정말요? 유튜브도 잘 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이 사건만큼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청구 기각은 아니더라도, 조금 위자료를 많이 깎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혹시 걱정이 된다, 소송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뭐 금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유부남 유부녀 만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 핸드폰을 그냥 뭐 주소를 바꾸든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핸드폰을 대포폰을 하나 사세요. 그냥 대포폰 좋은 방법. 30만 원 합니다. 30만 원 유심이 30만 원이에요. 대포폰을. 공기계 유심 30만 원인데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 대포폰 하나 사세요. 그냥 그걸로 그냥 주고받으면서 이름은 뭐 뭐로 저장을 해놓으라 그럴까? 뭐 그냥 뭐 근데 핸드폰이 있는 걸 들키면 더 곤란하지 않을까요? 어떤 거요? 대포폰이 있다는 걸.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원고한테, 원고가 자기 이제 배우자
밤에 몰래 이렇게 지문 뚝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핸드폰 보잖아요. 네. 네. 그때 번호를 아는 거거든요. 네. 010-3399-1334, 1334 제 번호인데, 네. 그거 보고 그거 가지고 사실 조회를 거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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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번호가 예를 들면 무슨 뭐 이상한 번호다, 대포폰이다. 네. 그래버리면은 끝까지 피고는 성명불상이고, 그건 이름도 아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예전에 뭐 텔레그램 제가 한번 사용해보라고 하셨잖아요. 카톡도 남으니까 텔레그램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그냥 대포폰 그냥 하나 쓰셔가지고, 전혀 그냥 뭐 속장이 날아오지 않도록, 네. 그 피고 이름을 모르도록, 네. 그 자기 배우자한테 이름을 들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네. 그 초본 그거 문자 가는 거? 그것도 신청해 놓으시면 좋고, 꼭 신청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통신 3사에, 그냥 뭐 대포폰 쓰기 겁나신다, 그러면 네네. 통신 3사에 주소 다 바꿔 놓으시고, 네, 뭐 명세서는 뭐 이메일로 받으면 되니까, 네네. 뭐 그렇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게 주옥 같은 팁 아닙니까, 이거? 네, 이건 주옥 같은 팁. 아, 정말 진짜 저희가 소송, 네. 항상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항상 네네. 고민이잖아요. 막 속장 제발 안 날라오게. 안 날라오게 하세요. 이럴 수가, 네, 그게 없어가지고, 참. 아, 그렇습니다. 정말. 네. 부지런히. 네,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네, 저희 또 의뢰인 덕분에. 그렇죠. 네, 의뢰인께서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분이랑은 정말 결과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26화는 한 이 정도로 하고. 네. 저희가 오늘 한 8개 찍으려고 그랬는데 힘이 들어서 못 찍겠어요.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8개, 이 옷을 입고 8개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내일 그냥 하나 더, 두 개 더 찍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네네. 27화는 뭐가 좋을까요? 27화. 팀장님 한번 하나. 저희 무궁무진 하지 않습니까? 네. 무궁무진 하는데 갑자기 아, 저는 또 그 얘기 뭐 어떤 거? 아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긴데 네. 혹시 자기 아는 분이 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하시고 아, 그분한테 네. 하려고 했다가 제가 최한결의 변호사한테 네네. 전화를 한 겁니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관, 네, 전관이 의미가 있는지 좋습니다. 전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모든 걸 한번 네.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특히 상관자 소송이 아니더라도 네네. 전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26화는 이걸로 마무리하기 전에 아 저희 또 이거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조명을 드디어 네. 되게 밝지 않습니까? 네. 얼굴이 저기 그 저기 중국에서 사온 건데요. 드디어 한번 저희가 한번 써보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화사하고 네, 예, 뽀얀 피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네. 댓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댓글 달면 부끄러우니까 욕 달아주세요. 욕 그냥 그러면 일부러 도발하는 욕. 네네. 너 상간자 소송을 해서 잘 먹고 사냐? 뭐 이런 네네. 얘기들 좋습니다. 그런 거라도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도 선풀도 좋습니다. 아유, 선풀이면 네, 더 좋죠. 선풀도 좋습니다. 선풀이면 너무 좋아요. 뭐 네. 변호사님 뭐 너무 멋있어요. 고 팀장님 너무 아름다워요. 뭐 이런 거. 아, 좋습니다. 뭐 그런 거 적어주시는 분들 아직까지 없으시고 오늘 겁나 덥네요. 이런 거 써주시면 좋아요. 저도 여기 댓글에 대한 좋아요 눌러야지. 네, 이분 누군지 압니다. 이분도 문자 오셨어요. 아, 네. 변호사님 몸이 안 좋으신가요? 뭐 이런 아, 거. 이분이 그때 전화 네, 네 그분이시죠. 아, 네. 저희 알파고님. 감사하다고 네. 또 네. 감사 전화도 그러니까요. 주셨어요. 네. 저한테도. 그렇죠. 네. 그러면은 26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27화에서 전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네. 얘기는 나누는 시간은 내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